이거 마사지 받아본 분들 다 이 느낌 아실 수도 있어. 받을 땐 너무 좋아. 이러고서 이제 집에 왔어. 누워 있어야 돼. 근데 아침에 되니까 더 누웠어. 아프게 하잖아요. 아무 효과 없어. 들어? 들어? 네, 이렇게 하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. 댓글 한 3만 개 달릴지도 몰라. 재수 없다고. 와, 유튜브에 저 남자냐고 물어보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, 여러분. 여러분, 제가 그렇게 남자처럼 생겼어요? 인정합니다. 내가 멘탈이 강해서 내가 참는다. 저는 얼굴이 작아지는 게 싫어요. 욕하지만. 아... 저희가 그 림프 다이어터가 끝났어요, 일기가. 그리고 막 이기도 하시겠다고 난리고요. 베들렘 목주르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있긴 한데 그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? 얼굴이 너무 많이 맑아졌다. 피부에도 요요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이게 뭐 지방만 요요가 생기겠어요? 아니요. 예전에 내 피부를 자꾸 머리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적어도 관리를 시작을 하잖아요. 실은 3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머리에서 벌써 인지를 하는 거예요. 그 인지 기간이 3달 90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. 마사지와 림프배농은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? 안 난다고 그랬어요? 마사지는 압이 들어가요. 이거 마사지 받아본 분들 다 이 느낌 아실 수도 있어요. 받을 땐 너무 좋아. 이러고서 이제 집에 왔어. 누워있어야 돼. 마사지 받고 나면 막 날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무거워. 아침에 되니까 더 무거웠어. 자꾸 제가 이제 다이어트 일기 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대표님 지금 마사지 했더니 어깨가 아파요. 마사지한 거예요, 여러분들. 림프배농은요 아플 수가 없어요. 아프게 하잖아요. 아무 효과 없어요. 안 하니만 못해요. 아프게 했을 때 림프를 잘못 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? 부어요. 모든 찌꺼기를 여기에 밀어놓고 림프가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걔를 완전히 락을 걸어 놓은 거야. 일로 다 수분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다 갔는데 얘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? 표정으로 붙는 거예요. 부드럽게, 부드럽게. 네, 이렇게 하고 유튜브에 올리잖아요. 댓글 한 3만 개 달릴지도 몰라. 재수 없다고. 와, 유튜브에 저 남자냐고 물어보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, 여러분. 여러분, 제가 그렇게 남자처럼 생겼어요? 인정합니다. 내가 멘탈이 강해서 내가 참는다. 요렇게, 요렇게만 해주세요. 근데 그걸 어디로 보내야 돼? 반드시 쓰레기통으로 보내줘야 돼요. 귀 옆에, 귀에, 뒤에, 관자놀이에. 제일 큰 쓰레기통은 어디예요? 터미누스. 여기에 쑥 들어간 데가 있어요. 거기에다가 보내주셔야 돼요. 배농은 주 몇 번? 매일 하세요. 주 몇 번이 아니고 매일 하세요. 에너지 대사 맨날 하고 있잖아. 하루 종일 하고 있잖아. 에너지 대사 하루 종일 했는데 독소는 안 쌓일까요, 여러분들? 배농은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너무도 좋은 일이에요. 마냥 너무 피곤해서 클렌징이랑 배농 둘 중 하나만 배농 하세요. 닦아냈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. 그지들 보신 적 있어요? 그 사람들 잘 안 닦죠? 응. 얼굴에 여드름 덕지덕지 나 있어야 되죠? 없어요, 여러분. 매직크림 맨날 아이브로 앰플로 마사지 하는데 몸무게는 늘었는데 살 빠졌대요. 저는 얼굴이 작아지는 게 싫어요. 욕하지만 안에서 욕 다 했습니다. 저기 얼굴은 자꾸 뭐 다 탱글탱글 하세요? 아니요? 다 제 친구 중에 얼굴이 요만한 친구가 있어요. 근데 저보다 20년은 늙어 보여요. 그렇게 대학교 때도 그렇게 이뻤던 친구인데 그 얼굴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관리는 하나도 안 했어. 뭐 타고난 걸 상쇄하는 관리. 그럼요. 제가 얼마나 피부 탄력이 좋아졌냐면요, 옛날엔 얘를 이렇게 밀잖아요. 그럼 주름이 막 물결을 쳤어요. 호수에 가면 그 잔잔한 이 물결들이 막 치잖아요. 여기가 쭈쭈쭈쭈쭈쭈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큰 물결만 있어요, 이렇게. 그거조차도 내가 이제는 펴버릴 거예요. 한 2천만 원짜리 가방 어떻게 다루세요? 이렇게 다루세요? 소중하게 딱 들고 가가지고 딱 닦아가지고 그냥 여기다 짱짱짱짱 넣어놓죠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어린아이 어떻게 다루세요? 아기들? 막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두나? 얘 어머 이거 어떡하니? 이렇게 만지죠, 그죠? 림프는 그런 아이예요. 명품보다 더 소중하게 대할. 그럼요, 여러분. 내 몸이잖아.